목포 대부일 산단에 과적 차량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과적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며 운송 단가를 탓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신외항에서 강판을 싣고 나온 차량이 대부일 산단으로 달립니다. 달리는 트럭 앞으로 다른 화물 트럭이 앞질러 나갑니다. 강판을 실은 트럭이 선박 블럭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트럭 기사에게 화물 중량을 물었습니다. 원래 지금 몇 톤까지 실게 돼 있어요? 한 25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몇 톤이에요? 한 60몇 톤 되던데요. 목포 신외항에서 대부일 산단으로 들어가는 신항교입니다. 과적 차량이 지나가면 교량 구조물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기사들은 1톤에 5천 원 선은 받아야 하는데 절반도 받지 못한다며 현행 운송 단가로는 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차를 한 대 가지고 일반 직장 월급쟁이보다 머리가 적어버려요. 트럭 기사들은 운송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적정 요금이 정해지지 않으면 과적 운행과 단속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